건강에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코 질환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자주 깨서 피곤해했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맨 콧물을 흘리니까 사실상 보기도 안 좋고 남이 봤을 때 지지근하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코를 많이 보니까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각반을 쓰게 되더라고요. 최근 코가 답답하고 막히는 비염 증상 때문에 잠에 쉽게 들지 못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환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과 비염 등의 코 질환 치료법에 대해 정재훈, 김무건, 김홍대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것을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호흡이 시간당 5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약간 몸이 비대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을수록 수면 무호흡증의 빈도가 올라가는데요. 그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구조 안에서 점막이 많이 처지거나 그런 것이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노화라든가 내지는 비만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조직들로 인해서 좁아진 기도가 무호흡증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말 그대로 수면을 다각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밤 사이에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검사자들에 의해서 본인의 수면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증 뿐 아니고 심전도, 근전도, 안전도, 다리 떨림, 심장 맥박, 그리고 자세 변화 같은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인의 무호흡증이라든가 코골이가 있는지 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지 기면증이 있는지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지 등의 그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와 더불어서 이비인후과적인 CT라든가 이비인후과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동시에 봐야 환자분의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경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됐을 때는요. 가장 우리가 치료의 첫 번째 타겟은 양압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기도에 가장 강한 압력을 집어넣어서 환자분의 무호흡증을 극복해내는 것이 양압기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양압기 치료에 적응을 못하시고 내지는 양압기 치료가 불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요. 비강 쪽을 수술하는 경우는 비중격 교정술이라든가 비염 수술, 밸브 수술, 그리고 축농증 수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술함으로써 비강의 통기를 넓힐 수가 있겠고요. 목 쪽에 수술을 하는 것은 편도절제술, 그리고 구개구개수 인두성형술, 설근부축수술, 그리고 이제 턱 쪽에 이설근전진술, 설골거상술 같은 것들을 해서 아랫기도 쪽에 그런 면적을 높이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질환은 크게 비염, 그리고 축농증,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습니다. 비염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게 되고 비알레르기 비염에는 가장 흔한 순서로는 만성 비후성 비염,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위축성 비염 등등이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앞서 말씀드린 만성 비후성 비염과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막힘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농증이 있게 되는데요. 축농증은 쉽게 말씀드리면 축농증이지만
학술명으로 하면은 만성 비부비동염입니다. 물론 이제 급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급성 비부비동염이라고 하게 되고, 급성 비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누런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등을 호소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이 되게 되고요. 만성 비부비동염의 경우에는 CT상으로 여러 가지 부비동이란 공간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 코 성형이면 일단 코 성형이 붙기 때문에 미용적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 앞에 기능이 붙기 때문에 기능적인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기능적인 코 수술과 더불어서 미용적인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분이든 어떤 미용적인 개선을 많이 원하는 분이든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딱 기능적인 면만 봤을 때 반드시 개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코 안으로 수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외적인 어떤 니드가 없으시면 그냥 단순 비염 수술, 비중격 수술로 충분히 교정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이전에 수술했는데 재발을 또 하셨거나 또 동시에 어떤 외적인 만족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기능 코 수술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화요일 아침, 긴장된 모습의 이대승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일하는 대승 씨에게 잠은 무척 중요한데요. 요즘 잠을 자꾸 깨는 바람에 두통까지 생겨 일상이 힘들기만 합니다. 자다가 이제 자주 깨고 호흡이 숨이 안 쉬지니까, 그다음에 코골이도 또 심하고 호흡이 안 될 때는 놀래서 깰 때도 있거든요. 호흡이 잘 안 되고 코를 많이 보니까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각반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 혼자 자면 또 호흡이 안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데 있으세요? 진료를 받기 전 3D 안면 스캐너 촬영을 하는 대승 씨. 수술을 받기 전 안면의 입체적인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수술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좀 어떠세요? 수술을 안 해서 그런가 불편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주무실 때 이렇게 좀 많이 코도 고시고 무호흡증 있고 코도 막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번이랑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으신 거죠? 예. 저희가 오늘 수술 전에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코 쪽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중격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치우친 비중격을 가운데로 최대한 펴주는 거를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너무 명확해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목젖도 너무 처져 있고 혓부리도 크고 코도 많이 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적인 교정을 했을 때 수술 성공률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있어서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편도 수술을 포함한 무호흡 수술을 한번 해서 이런 환자분의 심한 무호흡증을 한번 저희가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승님은 5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 3년 전에 처음 내원하셨는데, 내원 당시에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자다가 숨 막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패닉 증상, 그리고 두통, 다음날 너무 극심한 졸림과 졸음 운전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1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었고 환자분이 그때 또 때마침 그런 발열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검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3년 정도는 방치되어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환자분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증상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재검사를 하러 최근에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제 중증의 무호흡증이 진단이 됐고요. 그 진단이 된 후에 저희가 치료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답을 드렸어요. 하나는 비수술적인 양압기 치료,
그리고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 이 두 가지가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CT 검사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했을 때 이런 하악도 좀 많이 작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혀도 너무 크고 편도도 크고 이런 그릇에 비해서 내용물이 너무 다들 큰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이런 숨 쉬는 구조 자체가 너무 좁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넓혀주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수술적인 치료고요. 또 하나는 그 구조는 넓히지 않더라도 숨 쉬는 바람 자체를 세게 넣어줘서 그런 우리가 무호흡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을 세게 넣어주는 그런 원리의 양압기 치료, 이 두 가지가 치료 옵션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 환자분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직업적으로 이제 또 배를 좀 타고 계시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환자분 상황상 이런 양압기 치료를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라서 환자분도 또 적극적인 나이도 젊으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도 원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양압기 치료보다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로 향하는 대승 씨. 수술 전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무호흡증이 있는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수술 전 검사와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데요. 영상학적 검사를 이용해 폐쇄 부위를 정확히 진단해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 수술은 기도 폐쇄 부위를 모두 넓혀주는 것으로 구개 편도를 제거하고 비대한 목젖과 연구개 일부를 절제한 후 연구개 절제면을 봉합해 기도의 면적을 넓혀줍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환자분의 막히는 부위가 저희가 예상한 부위랑 일치해서 저희가 그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CT에서도 원래 저희가 예상했듯이 양쪽 편도 부분이랑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혀뿌리 부분 그리고 입청장 부분 요 세 가지가 다 막히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편도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설근부랑 입천장 부분 인두 부분은 저희가 많이 축소를 해서 이쪽 부분을 3D로 다 넓혀 놓은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어요. 이제 콧구멍 자체 안쪽에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비중격 수술을 같이 하고 비후성 비염에 대한 저희가 내시경으로 저희가 줄여주는 그런 합의각계 축소술도 같이 진행을 해서 다섯 가지 수술을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잘 끝내고 지금 나왔습니다. 무호흡 코골이 수술이 아무래도 이런 재발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너무 그릇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살이 많이 찌거나 비대해지면 재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라든가 이런 본인의 건강 관리 같은 거를 잘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람하고도 각방 안 쓰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같이 잘 때 피해를 줄까 봐 항상 혼자 떨어져 자고 그랬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가 좋으면 여행 가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섞여서 잠도 잘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지. 예. 잦은 편도염과 코막힘, 코골이로 잠을 제대로 못 자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던 김홍은 씨의 얼굴이 요즘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한 후부터는 밤이 기다려질 정도로 깊은 잠을 자 다음 날이 너무나 상쾌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변화가 보기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편도염을 심하게 앓았어가지고 이제 그 근본적 해결하려고 여기 왔었어요. 열도 나고요. 통증도 심하고 코 막히는 것도 있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고 항상 콧물을 달고 살았어서 휴지 꼭 챙겨 다녔어야 했었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자주 깨서 피곤해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죠? 네. 수술 한 달째네요, 그죠? 네. 코 안에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해보시고요. 혀 한 번만 내밀어 보세요.
에 소리 내볼까요? 에. 좋아요. 저 이제 한 달째인데 그 내시경은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 저 위에 두 개가 이제 수술 전에 코의 이제 모습, 목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던 비중격 망곡증이 보이고 양쪽에 비염이 보이는데 수술하고 한 달째 오늘 사진인데 완전히 쫙 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안쪽에 코로 숨쉬기 많이 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도라든가 목젖도 지금 보면 맨 처음에는 상당히 편도가 많이 이렇게 양쪽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이 많이 좁고 저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결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한 달째라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보면 안쪽에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편도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고 혀뿌리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설근부 축소술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혀도 엄청 저희가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원래 보이지 않던 저런 후두덕부께까지도 같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보여요. CT상에서도 엄청 잘 펴져 있어요. 코 가운데 있는 비중격 완전히 쫙 펴져 있고 양쪽에 있는 부비동도 깨끗하고 사진상으로는 지금 많이 괜찮고요. 저희가 수술하고 오늘 한 달째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개했던 부분들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두 달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치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홍은 환자분은 이제 20대 젊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코골이나 무흡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김홍은 환자분이 그런 분이에요. 체격도 호리호리 하시고 이렇게 비대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코골이가 좀 있으셨고 코막힘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편도염을 워낙 좀 자주 앓으셨어요. 그래서 목에 이런 이물감도 많이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려고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김홍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를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런 CT나 이제 내시경 같은 사진도 찍었지만 수면 다원 검사를 먼저 했을 때 김홍은 환자분이 이제 체격에 비해서 약간 큰 코골이 점수 그리고 경하지만 무흡증이 저희가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다가 환자분의 코가 너무 많이 막혔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구조를 저희가 CT로 파악했을 때는 비중격 망곡증과 비염과 밸브 협착증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고 환자분이 또 미용적인 요구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수술을 진행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찍었던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 있는 요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각계가 커져 있고 이런 비중격이 S자 모양으로 망곡이 있었던 환자분의 모습이었는데 수술하고 한 달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비중격이 많이 펴져 있고요. 합의각계도 많이 줄어져 있어서 코에 이런 통기가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목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런 목젖이 혀에 닿아 있고 그리고 편도도 양쪽 다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편도 결석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구취 같은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편도염도 너무 많이 앓으셨던 그런 환자분인데 저희가 편도를 다 제거함에 있어서 이쪽 뒤쪽까지 깨끗하게 다 없앴고 설근부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공간 자체가 많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염증에 대한 부분도 편도염이나 염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염 비중격 밸브 수술을 하면서 외형적인 변화도 조금 같이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밸브 수술을 하면서 이제 앞쪽으로 비중격 연장이식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이식술을 했을 때 코끝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용적으로도 살짝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이 그 수술까지 같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후 사진에서 얼굴에 외형 변화가 살짝 있는 모습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수면 무호흡증의 성공률을 한 60에서 70%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뼈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연부조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목이나 코 쪽 부분은 뼈랑 연부조직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부조직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연부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처지거나 또는 이제 뭐 살이 찌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부조직 수술만을 했을 때는 우리가 뼈 수술을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은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 수술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CT상으로 발견하고 그 부분을 수술할 때
연부조직 수술, 또 가령 편도 수술이나 목젖, 혀뿌리, 설근부 이런 부분들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는 비중격이나 벨브 수술을 같이 수술을 한다면 수술의 성공률을 훨씬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발률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카페로 향하는 홍은 씨.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로 여유를 즐기는데요. 수술 전에는 모든 게 짜증스러워 마음이 힘들기만 했지만 요즘은 잠을 잘 자 몸이 건강해지니 모든 것이 다 편해진 듯합니다. 코 막히는 게 없어져서 공기가 너무 잘 들어와서 상쾌하고요. 코골이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입 다물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게 좋고 예전에는 자다가 코골이 때문에 깨는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항상 코 푼다고 민폐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번 얘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3분의 1이 수면이기 때문에 이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 사실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실 무호흡증에 있어서 특히나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됐을 때 최근에는 가장 우리가 손쉽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양압기 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압기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환자의 나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젊은 나이대는 정확한 병변이 관찰됐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도 효과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마다 각각의 진단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환자분과 의사 사이에서 치료법을 모색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무호흡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수술하실 분은 26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만성적인 고막힘, 비염 증상에 해당하는 고막힘, 후비루 이런 모든 증상을 호소하셨고 양측 비강에 이제 비루성 비염이 동반돼 있고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김홍대 원장의 진료실에서는 의료진들의 대화가 한창입니다. 약물 유도 상기도 오늘 수술을 앞둔 이장현 환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정하겠다는 비염 수술과 함께 미용적인 수술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골이가 심해 코골이 수술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환자분이 알러지 있고 콧물 나는 비염 증상 개선을 하고 동시에 이제 외적인 것까지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한 대로 수술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장현 씨가 병원에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되지만 얼마 전 코골이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해 걱정이 되는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20살 초반 때부터인 것 같고 공장 그렇게 일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지금도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코막힘 같은 이런 목소리 이 코막힘 때문에 이런 목소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계속 이 코 때문에 잠을 좀 깊게 못 자고 비염이라 말하는 증상들이 좀 많아가지고 평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이셔서 그 피검사하신 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할 별다른 이상은 없으시고요. 약간 중성 지방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드신 거랑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약을 드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수면 검사 하신 거는 이 수면 무호흡 지수가 그날 중등도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기도가 좁아지는 걸 좀 확인을 하고요. 확연하게 좁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넓힐 건데 사실 이 정도 수치면은 크게 잡아당기는 것보다 조금 점막만 좀 위축시켜도 될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보고 이제 목젖도 당기고 혀도 줄일지
아니면 일부만 점막만 조금만 위축만 시킬지 그 마취된 상태에서 숨쉬는 상태를 보고 좀 추가적으로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거의 사계절 내내 뭐 주기적으로 막히는 콧막힘이 주 증상이셨고 비염도 있으셔서 콧물, 뭐 기체체기, 그리고 뭐 눈 가려움 이런 비염 증상이 동반되셨고 최근에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코골이까지 좀 호소를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이학적 검사나 이제 CT 촬영을 했는데 코가 이렇게 좌측으로 주로 휘어 있는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관찰되어서 이제 휜 방향과 좁은 방향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는 케이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격 만곡증 개선을 통해서 코막힘을 해소하고자 일단 수술 계획을 했고 수술을 하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염에 대한 합의학계 점막하 절제술과 비대한 신경 절제술까지 계획을 해서 일단 코막힘 비염에 대한 수술을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코골이에 대한 거는 사실 수면 다운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다운 검사를 확인하고 약물 유도와 상기도 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제 좁아지는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끝내고 씩씩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현 씨. 코끝 조절을 위해 연골을 채취하는데요. 귀 연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며 말랑말랑해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현 씨는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을 치료하는 수술, 그리고 코끝을 조절하는 미용적인 수술까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 휘어있던 이제 비중격은 이제는 거의 완전히 똑바로 핀 상태로 지금 거의 끝났고요. 고주파 절제술을 통해서 위축을 해서 비강은 지금 충분히 넓어진 상태시고 그리고 일부 있던 그 신경 비염 신경 분지들도 같이 차단을 해서 비염에 대한 증상을 보다 이제 완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은 진행했고 환자분이 처음 이제 원하셨던 게 이제 콧구멍이 좀 안 보이게 코끝을 내리는 거라서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이 채취한 비중격 연골의 힘이 가장 좋은 짱짱한 부분으로 이제 비중격 연장술을 해서 연골을 당겨서 코를 콧구멍이 좀 내려오게 위치를 했고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주가 지나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이제 상태 체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수술 이번에 비염이랑 같이 하면서 미용 쪽으로도 이제 조금 손볼 거니까 사업 같은 것도 저 이제 건축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 건상이 좀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이런 거 고쳐지면은 훨씬 더 사람들 만날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 코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이 있었던 박혜진 씨는 2개월 전 기능 코 수술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콧물과 두통, 재채기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걱정 없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제부터라고는 정확하게 말 못 드리겠는데 불편한 게 시작된 거는 성인 되고 20살 때 좀 많이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주로는 이제 비염이랑 그리고 또 코 간지럽기도 했었고 코가 이제 간지럽고 막히니까 두통도 같이 왔었고요.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할 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컨디션이 되게 다운된다든지 이런 거. 다른 뭐 통증은 참을 수 있는데 두통은 진짜 못 참을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세 달 정도 되셨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불편한 거 있었어요? 최근에는 너무 편하고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코 안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원래 이제 코가 이쪽으로 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휘어져 있던 뼈를 제거한 자리고 지금 이제 점막이 정상적으로 아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쪽 공간도 괜찮고 비갑개에 대해서 비염 시술을 했던 부분도 이렇게 위축이 된 채로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괜찮으시고,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이시고 오늘 라인을 보시면 여기 매부리 있던 부분이랑 그리고 코 끝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했던 부분들 이제 개선된 상태로 다 확인이 되시고, 피부 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내시면서 본인이 이제 염증이 안 생기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한 6개월까지는 이제 회복이 쭉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불편한 게 있으면 내원하시면 되세요. 이분은 이제 콧물과 재채기, 코가 넘어가고 또 코도 막히고 그런 비염 증상은 전부 다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갑계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비염에 대한 수술은 같이 했고, 추가적으로 박혜진 환자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웃을 때 좀 코끝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원하셔서 코끝이 살짝 들리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각도가 좀 내려온 각도보다 살짝 올라가게 개선을 해서 이제 뭐 웃을 때 내려가는 컴플렉스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수술을 계획했었습니다. 박혜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시고 조금 각을 올리길 원하기 때문에 남성처럼 90도보다는 조금 각을 약간 둔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각을 좀 올렸고, 혜진 환자분은 인공적인 어떤 거를 삽입하는 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가적인 본인 연골이랑 이런 인공적이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코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하나도 뭐 휴지를 댄다든지 손가락으로 막 건든다든지 이런 건 안 해요, 일절. 그리고 또 하나 더, 밥 먹을 때 매운 거 먹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 콧물 진짜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휴지를 안 써요, 밥 먹을 때. 앞으로 뭐 딱히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 쭉 잘 유지해서 일상생활을 아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기능코 수술은 이런 두 가지 만족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좀 어려운 수술일 수 있지만 환자분의 만족도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불만이나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됩니다. 여전히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 바쁘게 병원에 도착한 최희조 씨는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코가 막히고 기침 증상이 계속돼 처음 병원을 찾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비중격 망곡증 진단을 받고 오늘 수술을 위해 준비합니다. 자, 목 좀 막고요. 자, 숨 참아볼게요. 합! 세게! 후! 좋아요, 좋아요. 후! 좋아요, 좋아요. 2초 더 보세요. 사실 콧물도 뭐 하루에 뭐 많이 나면 한 2리터 정도 흐를 정도로 콧물도 많이 나고 코가 많이 막혀갖고 그 코를 계속 풀다보면 코도 아프고 특히 머리도 아프고 잠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조금 오래 그래 했었는데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내다가 참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 막 코도 막히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갖고 예. 콧물이 막 너무 흘러내리니까 코도 계속 막히고 코도 막히시고 예. 코도 흘러내리시고 예. 코는 어느 쪽이 주로 막히세요? 양쪽 다, 예, 계속 번갈아가면서 막 두 군데 다 막힐 때도 있고 콧물이 막 많이 흘러내려갖고 예. 그게 제일 힘드시고 예. 이 언제부터 이러셨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코 안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우선 내시경 보시면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고요. 예. 이건 지금 앞쪽만 주로 보이고 예. 이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뒤쪽 공간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예. 예. 뒤쪽 공간은 저희가 이제 CT랑 이런 걸 예.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연골은 지금 앞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쭉 뒤로 가면 좀 더 뒤로 가면 예. 오른쪽으로 휘기 시작하시죠. 예. 그리고 이 하얗게 보이는 건 뼈입니다. 그래서 연골도 우측으로 휘어 있고 예. 뼈도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대쪽으로 안쪽이 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조가 바뀐 경우가 많아요. 혹시 예전에 뭐 다친 적이나 부딪힌 적? 어릴 때 이제 좀 네. 다친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갖고 네, 네, 그렇죠. 어릴 때 다친 것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네. 이제 뭐 부딪히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유소년기나 청소년기에 비중격이 한번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때 다치면은 이렇게 많이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CT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안쪽 구조가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코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쪽은 우측으로 휘어 있고 바깥쪽은 이렇게 좌측으로 휘어 있는 이 외상성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휘어 있는 구조를 수술을 해서 비중격을 바로 잡으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개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용적인 개선은 이렇게 이제 휘어 있는 비중격을 잡으면서 휘어져 있는 외관상의 구조를 이렇게 바로 잡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옆에 콧대나 코끝은 그렇게 나쁘진 않으셔서요. 약간 뭐 울퉁불퉁한 이런 원래 기존의 울퉁불퉁한 라인 정도만 이렇게 비중격을 잡으면서 가볍게 올리면 아마 뭐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수술하고 나서 일단은 뭐 제가 최고다 콧물 흐르는 거 예 그럼 코막힌보다 코말 코를 막 이런 의사생활을 못 했으니까 그게 이제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궁금하고 콧물은 체질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호전이 될 때 이제 약도 잘 드시고 세척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처음에 내원 당시에는 이제 코막힘과 더불어서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그리고 특히나 콧물을 좀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코가 막혀서 주무실 때 또 이제 구강호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또 목이 불편한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셔서 내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원 당시에 시행한 내시경과 CT 검사상으로 우측으로의 비중격 망곡증이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우선 비중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비중격은 코를 우측과 좌측으로 나누어주는 가운데 벽을 말합니다. 그걸 비중격이라고 하게 되고 비중격은 뒤쪽에는 뼈, 그 다음에 앞쪽에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이 쫙 펴져 있어야 숨 쉬는 게 이제 양쪽 다 원활하게 되는데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비중격 망곡증은 지금까지 뭐 원인이 이거다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유병률은 약 3분 중에 2분, 약 한 70% 정도가 되는데 3분 중에 2분을 내시경을 보면 비중격 망곡증은 2명 정도는 휘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증상을 다 유발하진 않기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T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측이고 좌측인데요. 비중격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좌측으로 휘다 보니까 이 합이각계라는 구조 이게 이제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고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는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게 되면 코가 좁은 공간은 당연히 코가 막힐 수 있게 되고요. 반대쪽 공간은 이제 그 점막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넓어진 공간도 코가 막힐 수 있는 그래서 양쪽 다 결과적으로 다 막히게 되는 만성 비후성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비중격이 우측으로 휘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이제 합이각계의 구조가 이렇게 따라서 자라 들어가 가지고 결국 양쪽 다 지금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비각계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중비각계라는 구조는 원래 얇은 뼈와 점막으로 한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겹으로 이제 조롱방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만큼의 공간을 숨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을 잡아주고 비염 수술을 하고 중비각계를 절제하는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안쪽 비중격은 우측으로 휘어 있는데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코가 역시자 모양 좌측으로 구조가 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위쪽은 뼈고 아래쪽은 연골인데 연골이 좌측으로 완전히 이렇게 엇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들어 누워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코가 있다고 비중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중격이 휜 거를 비중격 망곡을 교정을 함과 동시에
바깥쪽 외관상으로 휜 코도 같이 교정을 해야 안쪽 구조도 힘있게 오랫동안 이제 비중격 만곡증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도 미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에어건 수도크, 수술실로 들어가는 김무건 원장.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라 오늘 수술은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비중격 교정술과 합의갑게 점막하 절제술과 더불어 휘어진 코에 대한 미용적인 코 성형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 번의 절개를 이용해 기능적인 수술인 비중격 교정술과 미용적인 수술인 코 성형을 함께하는 수술을 기능코 성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수술은 잘 끝났고요. 많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그리고 그 휘어져 있는 비중격 때문에 외관상도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세심하게 바로 잡아서 외관상으로도 휘어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잘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안쪽에 있는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비염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숨길도 훨씬 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숨 쉬는 것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잘 쉴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개선만 하게 되면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한 50에서 70%밖에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대한 신경을 찾아서 절제하는 수술도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 3주 정도는 코를 풀면 출혈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코 푸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미용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코가 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외상이나 아니면 격렬한 운동 같은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주나 흡연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삼가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 좀 편하게 만나고 싶고 제가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숨도 똑바로 쉬면서 우리나라 좋은 한라산이나 지리산인데 이런 등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앳된 얼굴의 김은아 씨는 고등학생입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지만 만성적인 코 질환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코가 계속 막혀 잠잘 때 숨쉬기가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잠을 설쳐 공부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거나 뭐 이런 거? 너무 편해가지고 잠도 잘 자고 있어서. 아, 네. 아, 코도 숨도 잘 쉬어지시고 네. 네, 다른 코 증상도 별로 없으세요? 살짝 콧물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코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 네. 보시면 여기 비중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합의각계라고 이제 비염 점막이고 비중격이 완전히 가운데로 잘 가 있고요. 숨길도 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내전 CT인데요. 이게 가운데인데 지금 비중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합의각계도 반 이상 튀어나와 있던 상태고 중비각계도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다 바로 잡은 상태고 이게 수술 전입니다. 보면은 코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제 가운데로 완전히 예,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옆 라인도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옆에 대각선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모양 그렇죠? 아,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쪽에서 봤을 때 되게 다른 모양이 있었을 건데 현재 상태는 여기서 봐도 매끈한 느낌이 있고 이쪽에서 봐도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뭐 병원에 오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김은아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우측 코로는 전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증상이 가장 힘든 증상으로 오셨고요. 코막힘과 더불어서 뭐 콧물 재채기 그리고 다른 이제 코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수면 시에 코로 숨이 안 쉬어져서 자꾸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아픈 이러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수술 전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이쪽 코가 오른쪽 코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코가 왼쪽 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가진 내시경이 이제 두께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코가 막히신 분들도 입구로는 잘 들어가는데 전혀 입구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우측이 막혀 있었고 이 합의각결음 구조가 엄청 점막이 많이 비후되어 있어요. 예, 그 커져 있다는 말이고요. 이 중비각계라는 구조도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소견 이랬고 수술한 후에는 내시경이 양쪽 다 잘 들어가는 상태고요. 비교가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비중격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휘었던 비중격이 이렇게 쫙 가운데로 펴져 있는 상태고 우측은 당연히 좁아진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숨길이 완전히 트인 상태고 비중격이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아까 그 비후된 비중격이 있기 때문에 더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도 비형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 상태고요. 뼈는 바깥쪽으로 좀 밀어준 상태고 그 다음에 점막에다가는 고주파 레이저를 넣어서 지금 중비각계 커져 있는 중비각계도 일부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혀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숨이 원활하게 쉬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CT상에서 아까 우측으로 많이 휘어있던 이 구조가 이렇게 가운데로 잘 바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도 이 가운데로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숨길도 이 새카만 공간이 숨길인데 이 숨길도 잘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컷에서 봐도 물론 코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지대가 되는 구조를 제외하고는 가운데로 완전히 다 펴져 있는 상태로 숨길이 새카만 이 숨길이 완전히 수술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잘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보였던 코가 이렇게 축이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위에는 뼈고 아래쪽이 연골이거든요. 연골이 좌측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그러니까 역 C자 모양 우리 앞에서 봤을 때 C자를 거꾸로 한 역 C자 모양의 코를 보이고 있었고 콧구멍도 비대칭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었고 뭐 옆에서 봤을 때는 콧대나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었지만 코가 약간 들리는 느낌도 있었고 했지만 뭐 이러한 거에 대한 막 적극적인 개선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뭐 안에 본인의 연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미용적인 개선을 같이 해드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후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휘어져 있는 느낌은 지금 전혀 들지 않은 상태고요. 딱 코 모양도 이제 샤프하게 좀 코끝도 이쁘고 콧볼도 거의 대칭이 유지되는 상태가 보였고 옆에서 제가 라인도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느낌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고 코의 라인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라인이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만족도도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저 또한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 엄청 편해지고 원래 잠잘 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을 벌리면서 잤는데 요즘에는 입을 안 벌리고 자니까 목이 안 건조해서 상태 괜찮게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너무 티나게 있어가지고 많이 그게 콤플렉스여서 항상 가리면서 사진 찍었는데 요즘은 드러내면서 사진 찍고 있어서 기분 좋아요. 일단 친구랑 많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요.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비중격 망곡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서 기능적 개선과 더불어 미용적 개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코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만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